점심 식사로 제일 먹기 좋은 게 샌드위치인데요. 오늘은 크루아상을 이용한 햄, 치즈 샌드위치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. 샌드위치 80개를 만들어야 해서 아침부터 서둘러 준비해 봅니다. 전 미니 사이즈 치즈 크루아상을 주로 사용하는데요. 빵이 맛있으니까 별거 들어가지 않아도 샌드위치가 맛있어져요. 햄은 주로 가는 정육점에서 사는데요. 오늘은 많이 만들 거라 이 햄을 사용했습니다. 성분도 심플하고 좋은 것 같아요. 치즈는 주로 하바티나 에멘탈 치즈를 사용하고요. 좋아하는 치즈 어떤 거든 사용하셔도 됩니다. 샌드위치를 몇 시간 후에 먹을 거라면 물기 제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. 토마토는 씨앗을 제거한 후 물기를 없애주세요. 이렇게 먼저 씨앗을 없앤 후 잘라주어도 되는데요. 저는 자른 후 씨앗을 제거하는 게 더 낫더라고요. 페이퍼 타월을 이용해서 완벽하게 물기를 제거해주세요. 이제 빵에 바를 스프레드를 만들 거예요. 저는 이렇게 네 가지를 사용하는데요. 이거 대신 시판 소스를 사용해도 괜찮습니다. 마요네즈에 그릭 요구르트를 섞으면 좀 더 가벼운 느낌이 있어요. 홀그레인 머스타드, 꿀은 생략해도 괜찮고요. 후추는 꼭 갈아서 넣어주세요. 후추 씹히는 맛이 굉장히 좋습니다. 빵에 칼집을 내어주세요. 칼을 한 이 정도 위에가 조금 더 작게 밑에가 좀 많게 다는 안 되고 이렇게 벌어지면 안 된다. 근데 좀 깊게 넣어야 된다. 남편이 도와줬는데 생각보다 잘 하더라고요. 이제 준비해둔 재료를 다 꺼내서 조림만 하면 돼요. 치즈, 양파. 이거는 치즈는 반 잘라서 준비해주세요. 빵에 먼저 스프레드를 발라줍니다. 너무 많이 바르면 눅눅해지니까 적당히 위아래 발라주세요. 상추, 토마토 슬라이스 2장, 햄 2장, 치즈 손으로 올려줍니다. 남편이 햄을 저렇게 손질해줬는데요. 덕분에 굉장히 빨리 샌드위치를 만들 수 있었어요. 이렇게 해서 크루아상에 쏙 넣기만 하면 돼요. 적양파는 생략해도 되는데요. 넣으면 색감이 좀 더 예뻐집니다. 점심 도시락으로 3개 싸주는데요. 아침에 싸도 점심시간까지 괜찮더라고요. 샌드위치는 대량으로 싸서 간식으로 잘 먹었습니다. 쉬운데 맛있으니까 꼭 한번 해보세요.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